18번째인데요. 이제 이 설교가 이제 끝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가페 사랑하는 자와 아가페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18번째 소제목을 보겠습니다. 아가페 사랑하는 자는 진짜죠? 아가페 사랑하는 자와 아가페 사랑하지 않는 자를 보겠습니다. 오늘 소제목 첫 번째입니다. 소제목의 또 소제목이죠. 아가페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아가페 사랑해야 하는 이유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원래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네, 또 혹시 또 아가페가 뭐요? 아가페가 뭐여도 그럴까봐 네, 소제목 첫 번째 아가페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7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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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느냐 죽느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렇게 말기암 환자라든지 예, 죽기 직전의 영혼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주님을 만날 마음이 없어요. 임종 직전인데 임종 6개월밖에 안 남았다 또는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럼 거의 사실 얼마 안 남은 건데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얼마 남은지 모를 정도로 급박하다고 하는데도 거의 대부분은 주님 만날 생각이 없어요.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냐면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목사님 병 고쳐주세요. 그래서 한두 번 가서 이렇게 기도 효력이 없잖아요. 그 다시 초대 안 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바짝 응급실에요. 중환자실에 뼈만 남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아드님이 요청해서 제가 이제 그 중환자실에 갔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드물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진철이가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농담으로 듣는데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갑자기 암으로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실감이 안 되죠? 곧 다가올 겁니다. 그게 뭐든 간에 그죠? 공사장 그 꼭대기에서 벽돌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인생 모르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준비하라고 준비. 사람들은 자꾸 70까지 살 줄 알아. 80까지 살 줄 알아. 아니요. 30에 죽을 수도 있고 40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 줄 알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40대, 30대, 50대 죽어요.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 권사님 그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뼈만 남았는데요. 제가 의식이 있냐니까 의식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여쭸어요. 말씀을 못하세요. 고개만 끄덕여요. 권사님 제가 안수할 건데 이 병이 나아도 감사하고 병이 낫지 않아도 주님께로 가도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요. 못생긴 얼굴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자, 제가 있잖아요. 아, 진짜 그런 영혼을 만날 때 너무 마음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병이나 낫게 해주세요. 능력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권사님을 천국에서 볼 걸 확실합니다. 그냥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세요. 오늘 죽어도 주님 만날 수 있겠어요? 지금의 이 상황을 감사하대. 야.
그러니까 이분은 있잖아. 이 권사님은 중환자실에서 지금 모든 준비를 다 끝낸 거야.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요. 참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살든 간에 사실 내가 몇 살 때 암에 걸리든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이제 주님을 생각해야 돼. 주님.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무조건 낫는 거야. 빨리 낫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이 권사님은 그 사망 속에서 잠자는 거 빼놓고 주님만 바라보신 것 같아요. 너무 있잖아. 그래서 기도를 끝내고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제가 마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슬픈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주님께 갔을 테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임종을 준비를 못하냐고요. 또한 건강할 때 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냐고 건강할 때. 주님을 이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병들고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교회 시각이 아니라 조금 무식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가방끈이 짧아 보이고 옷이 좀 추해도 가까이 가서 끌어안고 차 타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기선이도 여기 그 누구도 진짜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몰라. 우리 시영 씨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제가 5년 뒤에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있잖아요. 오늘 설교 전혀 준비 안 된 건데 그냥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이 사랑자가 헬라어 단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가 뭐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 조건이. 조건이. 우리가 조건을 따지면은, 반맛 없어. 나를 싫어하지? 됐어. 응? 우리 사모님은 나를 싫어해. 됐어. 말이 차가워. 됐어. 나한테 차가워. 됐어. 그럼 조건이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욕을 해도, 내 멱살을 잡았어도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자. 그런 뜻이에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게 러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러브가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대요.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아는 서로가 하나님과 내가 아는 사이 정말 생명 있는 관계가 되려면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아가페 사랑해야 돼. 아가페 사랑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김 집사,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김 장로는 김 장로고 나는 나야. 오늘 회의 때 기분 나빴지? 계속 기분 나빠. 어차피 네 의견과 내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부로 얘기 그만해. 우리는 오늘부로 이제 끝났어. 관계 끝. 진짜 교회 안에 이런 관계 많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조금만 다툼이 있으면 교회가 두 쪽 나요. 세 쪽 납니다. 네 쪽 납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반쪽에 났는데 길 건너에 교회를 세워. 약 올리려고. 지금 이게 현대 교회예요. 분노를 참지를 못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조건 없이 우리가 서로 나누고 아껴주고 사랑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왜냐면요, 아들 예수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는 구절은 무조건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 영혼들을 살리려 하시느니라. 근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길선이를 사랑해서, 우리 선고비를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자,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우리 원죄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의 모든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관계를 푸는 제사죠. 관계를 푸는 제사,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성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들을 주실 만큼, 아들의 목숨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곧 성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2장 9절입니다. 우리 신약 354페이지 전후입니다. 354페이지 전후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2장 9절에서 우리 15절입니다. 네, 오늘 아가페 사랑하는 자와 아가페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소제목, 아가페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우리 15절이요. 우리 자영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맞고려 하십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구원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리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남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네, 우리 12절부터는 우리 수빈이요.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오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붙어있으며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붙어지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네, 말씀 좀 같이 찾아주세요. 좀 한 번이 붙어서, 예. 네, 말씀을 좀 옆에 붙어서 누가, 예. 환희가 좀 붙어주세요. 환희가 같이 찾아주세요. 네. 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기억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하겠죠. 우리 마음이 어머 말씀 좀 찾아드리겠다. 연약하시니까 처음 나오셨으니까. 그 마음의 그 근원 자체가 영혼을 향한 배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진짜.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마음에 우리 삶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을 배려하는, 영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든 우리 마음의 기록들을 주님은 당신의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참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 거겠죠? 자, 우리 2장 9절부터 15절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죠? 예수님이죠? 곧 죽음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십자가의 고난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대요. 지금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인격이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인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다, 예, 가짜 삼일체.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말씀이 다 뒤틀려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별하지, 인격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성경을 헤아릴 수 없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오면 이 9절에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무슨 은혜예요? 아들까지 주실 만큼, 이 은혜가 뭐예요? 도저히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하는 게 은혜예요. 도저히 용서 못할 우리 인류를 향해서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신 그 은혜를 말해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죽음을, 사람들처럼 죽음을 경험하려고 하셨대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 헬라어 4번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만물이 그를 인하고 돼 있어요.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인하고 뭐예요? 존재하고. 만물이 그를 통해, 예, 말미암이 아니라 그를, 만물이 그를 통하는 게 돼 있어요. 그를 통한다는 건 예수님 때문에 만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만물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그런 되시고 만물이 예수님께로부터 창조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누굴 말해요? 예수님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우리를 말해요, 우리 아들, 딸들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대.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정말 놀랍습니다.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에서 누구에게서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조물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될 숙제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 예수님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인간적인 그런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분명히 말해야 이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9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되시는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목숨까지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찌 서로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소제목 아가페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0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우리 15장 10절입니다. 우리 진철이요? 진철이? 내가 아버지, 예, 이 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나 예수가 아버지, 예수님과 아버지가 다음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 예수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 있고 예수님의 계명이 있대요. 그럼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 이 계명은 같은 거예요. 계속 보면 압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왜 아가페 사랑해야 되냐면은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계명이 성부의 계명과 성자의 계명이 뭐냐? 우리가 서로 아가페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하는 거예요. 자, 성부의 계명이고 예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21절이요. 우리 호영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건 재림 때 그를 내 집에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볼 거라고 하죠.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지금 나의 예수님의 계명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의 계명.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가페하고 우리가 서로 아가페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무슨 말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은 반드시 해야 돼.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않는 자체가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않는 자체가 영적으로 비정상이고요. 영적으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고 거듭났음에도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애초에 거듭나지 않은 게 아니라 거듭나도 사단의 게임에 빠지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망하는 것처럼 엉뚱한 길로 가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아가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의 차이가 뭐냐? 한 사람은 죽도록 영혼을 아껴요. 죽도록 영혼을 염려해요. 영혼을 위해 살아요. 가짜 성도는 뭐냐면요. 영혼이 없어.
나 오직 내 영광, 내 고집, 내 아지, 내 성공,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이 가짜 성도 나밖에 없어요. 내 중심이야. 내 중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구별되시는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를 초토화시키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꼬꾸라뜨리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 살 수 없어요. 나만을 위해 살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하고 나서 그 남편까지 죽이고 나서 왜 꼬꾸라졌느냐?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죽을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꼬꾸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지신 거예요. 자, 얼마나 못된 놈이에요, 그죠? 재질로 보면은 아주 아주 못된 놈인데 그런 자도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우리는 그냥 짜잘하든 뭐 어떤 죄든 간에 용서하지 못해서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나 있죠.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23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23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23절입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일서 우리 신약 391페이지 전후입니다. 391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재용 씨요, 재용 씨.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자, 예수님의 계명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23절에 이 그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성부의 계명, 성부에게 법이 있는데 아까는 예수님의 계명이 나왔었죠? 처음에는 성부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이 같이 나왔었고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은 이것이니 법은 이것이니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약에 있잖아요. 법 얘기래요. 법이요. 법. 자, 이 땅에서도 법을 안 지키면 감옥 가고 심지어는 사형인데 사형이 지금 폐지된 건 아니지만 폐지된 것처럼 유지가 되고 있죠. 자,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은 법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아가페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하는 게 성부의 계명이고 예수님의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가페 조건 없이 우리가 내 뺨을 치든 욕을 하든 저주를 하든 비아냥거리든 왕따를 시키든 간에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는 아주 위험한 영혼이에요. 아주 위태로운 영혼이에요. 왜요? 법 밖에 있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거예요. 죽은 거야.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성도는 아니냐? 내가 아가페 사랑하는 내 자식부터 내 남편, 내 아내, 내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처남, 처제, 내 주변에 우리 앞집 아줌마, 뒷집 아저씨, 내 주변의 친인척과 내 주변 지인들을 사랑하지, 아가페 사랑하지 않는 건 내가 가짜인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고 싶으면은 아가페 사랑하지 마세요. 이 땅 자체가 그냥 지옥일 테니까. 그죠? 지옥입니다, 지옥.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소제목 두 번째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 자들입니다. 계시록 12장 우리 11절입니다. 계시록 12장 우리 11절입니다. 계시록 12장 우리 11절입니다. 계시록 12장 우리 11절입니다. 계시록 12장 우리 11절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 자들을 보겠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예, 진짜 성도는요, 계속 이 피를 잡아요. 이 피. 이 피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이 피가 아니면 내가 삶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있잖아요. 짜잔하게 넘어지기 때문에 이 피를 붙들자면, 이 피를 붙들자면 우리가 삶 가운데 짜잔하게 넘어지는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삶이 의롭지 못해요. 또 한 가지 또 뭐냐면,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가 죄 지은 걸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까먹은 죄는 예수님 피로 씻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자는 지옥 갑니까? 천만의 말씀.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누굴 이렇게 보냐면 성령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는 자를 지켜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의지해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예수님 피를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 놓치는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놓치는 죄가 있잖아요. 뭐 끔찍한 죄는 놓치지 않겠지만 짜잔하게 놓치는 죄가 있잖아요. 그런 짜잔한 죄들은 내가 삶 가운데 이 피를 붙드는 시간 속에 다 지워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정말 사랑하냐면 당신의 아들이 흘린 그 피를 붙들고 죄를 씻기기를 습관화하는 영혼들을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어떤 죄를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들은 큰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 죄는 까먹지 않으니까. 그런 짜잔한 죄들은 우리가 삶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 때 그런 잊혀지는 혹시 까먹은 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저는 씻길 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잠깐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십자가의 피로 씻겨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그래서 회개하지 못한 죄까지도 예수님 피로 씻겨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함까지도 다 맡겨야 됩니다. 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저는 사탄입니다. 사탄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그런 형제들은 그런 거룩한 성도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목숨이 뭐 참수 현장이든 화형이든 불로 태워 죽이는 화형이든 무엇이든 간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간 자들이 목숨을 잃은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아가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향한 사랑이죠. 하늘을 향한 사랑. 누가복음 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100명의 종을 거느린 그 뭐랄까요? 100명이면은 한 중대장? 예, 중대장급 그런 계급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100명의 그 종을 거느린
그 지휘관이 있는데요.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랑하다가 귀하게 여기다, 헬라어 사본에 귀하게 여기다 또는 사랑하다 이렇게 있어요. 사랑하다, 귀하게 여기다. 그런데 사랑하는 종 하나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신앙이 있던 거예요, 신앙이.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자기 종인데.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 그죠? 뭐 죽든지 말든지 내비둘 수도 있는데.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그러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백부장에게 이 백부장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게 합당합니다. 예수님, 저가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니, 참 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수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이제는 장로가 아니라 이제는 벗을 보내서 또 얘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무슨 얘기?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내 종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래. 오시지 마래. 말씀만 하래요. 이야, 믿음이 대단하네. 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2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래. 야, 이 천국에 가면 이 백부장을 만나겠죠.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백부장. 이분이 아니라 이 사람도 아가페 사랑한 사람이에요. 아가페 사랑. 분명히 그 나라 갔을 때 갈 겁니다. 이 영혼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4장 우리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4장 우리 17절입니다. 우리도 백부장을 닮기 원합니다. 연약한 하나를 염려하는 그 사랑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 고전 고린도전서 우리 4장 17절입니다. 17절. 네, 신약 267페이지 전후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나 바울이 주 예수님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내가 아가페하고 신실한 아들, 친아들이 아닌데 자기 아들 디모데래요.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아니, 영적으로 제자는 맞는데 자기가 뭐라고요? 헬라어 사본에 내가 아가페, 내가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고 내가 아들 삼은 디모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 자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이게 쉽지가 않은 고백이에요. 이게 실제로 있잖아. 실제로 이 사랑자가 그 어원이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예,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소제목 세 번째입니다. 아가페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과 결말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가페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과 결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8절입니다. 자, 신약 391페이지 전후입니다. 391페이지 전후. 391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홍철이요, 홍철이. 사랑, 아가페 사랑하지,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때리는 시어머니든 남편이든 아내든, 요즘 뭐 아내들도 때린다고 하니까, 친구든 뭐 누구든 간에 나를 조롱하는, 나를 욕하는 그 누구든 간에 아가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럼 누구예요? 이 자는요? 성도는 그예요. 성도. 이 편지가 누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성도들한테 쓴 편지니까, 아가페 사랑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믿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이게 특징이에요. 아가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니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 대충 알면 아가페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 눈이 가려지고 이게 귀가 가려지면은 아가페 사랑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흐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를 나도 똑같이 저주하고 나에게 시비 거는 자를 나도 시비하는 게 옳은 줄 알아. 왜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알매 그 지식을 가리기 때문에 귀신 들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10절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아가페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하나님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가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무서운 얘기야. 이게 무서운 얘기야. 그래서 율법 위에 뭘 둬요? 사랑이라는 법을 두는 거예요. 율법 위에. 그래서 뭐라 그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건 율법을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가페 사랑하지 않는 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우리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가페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아가페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가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것도 아니고 사망에 거한대. 사망. 15절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로. 또 뭐라고요? 또 영생이 없대. 영생이.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6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6장 2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장 22절입니다. 신약 285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코로나 기간이라서 또 지역에서 남부 쪽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 있어서 예배를 오전 오후 묶어서 한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쪼록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16장 22절이요. 우리 길선이요. 길선이. 자, 아가페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과 결말인데, 이제 결말을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무슨 말이야? 만일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든지, 만일 믿는 어떤 성도든지 주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랑하지, 예수님을 조건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어떤 핍박이 와도
목베임을 당하는 순간일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저주가. 나를 핍박하는 시어머니, 핍박하는 남편, 핍박하는 아내, 핍박하는 자녀, 부모, 그 누구를 할지라도 나에게 쌍욕을 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조롱하건 어떤 영혼이든 간에 우리가 조건 없이 그 영혼을 조건 없이요. 나를 어떻게 대하든 조건 없이 그 영혼을 아가페 사랑하지 않는 거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성도든지.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선택사항이에요? 필수사항이에요? 필수입니다. 필수. 그런데 이 땅 교회를 보면 아가페? 제가 보기에는 70에서 80%가 안 한다고,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70에서 80%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닌가 봐. 하나님께 아닌가 봐. 사망에 거하는가 봐. 진짜 그래요. 진짜. 진짜. 이 땅 교회 안에 아가페 사랑이 실종됐다니까. 왜요? 성령님을 모르니까. 성령을 모르면 양심이 퇴색돼가지고 양심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이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 자체를 몰라요. 자체를. 그래서 사실 교회 이름은 아가페 교회가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 지방에 그런 교회 있어요. 아가페 교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설교도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렇게 설교하세요. 그리고 말씀도 김 목사님 좀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하시고 절대로 목사님들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목회자가 떠나고 나서 한 40명이 목회자가 없었는데 이분이 미국에 계셨는데 이분을 청빙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 미국에 계신 한국 목사님을 청빙해가지고 목회자로 삼은 거예요. 자, 아무쪼록 우리가 아가페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의 특징과 결말을 봤는데요.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많은 성도들이 걸어가는 하나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삶이 아니라 성부의 계명, 성자의 계명, 이 아가페 사랑의 계명을 따라 걷기 원합니다.